Five, four, three, two, one. 최근 플랜트 시공 현장에서는 수십 개의 모듈을 조합해 30층 빌딩에 해당하는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을 마치 정밀기계처럼 단 3mm의 오차도 없이 제작해 이동시키는 혁신적인 시공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면서도 공사기간과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초대형 구조물을 3mm 이하의 정밀도로 제작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기술, 바로 모듈러 공법의 핵심 원리와 그 비밀을 플랜트 김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플랜트 구조물을 현장에서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제작시설에서 미리 조립된 모듈 단위로 만든 후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모듈끼리 정확히 연결되도록 제작 단계에서 치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현장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조립만 하면 되도록 설계됩니다. 이 덕분에 현장 작업은 간소화되고 용접량을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줄이고 공사기간과 인건비도 크게 절감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E&A,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DLENC 등 주요 건설사들이 모듈 시공 분야에서 다양한 실적을 쌓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들이 이 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PC 업계의 표준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플랜트뿐만 아니라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19년 324억 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8,059억 원까지 성장했고 2029년에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0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러 공법의 정밀도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3D 스캐닝입니다. 이 기술은 복잡한 배관이나 강구조물의 표면을 레이저나 특수 카메라로 아주 정밀하게 촬영해서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3차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즉, 실제 구조물을 컴퓨터 속에 똑같이 복사해두고 설치 전에 이 디지털 복제본을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미리 조립해보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어디에 간섭이 생기는지,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장에서 부품을 수정해 오차를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는 복잡한 가공이나 수정 없이 부품들을 정확히 맞춰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는 빨라지고 시공 오차는 3mm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듈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가능해진 것이 바로 SWHO, 싱글 웰드 훅업입니다. 기존에는 모듈 간 용접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지만 SWHU 방식은 오차 없이 정확히 정렬된 파이프를 단 한 번의 용접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용접량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품질 불량률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작은 오차가 생길 경우 절단, 보강, 재용접 등의 작업이 반복됐지만 이제는 3D 스캐닝을 통해 사전에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용접을 한 번만 하고도 높은 품질과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생산성은 물론이고 시공 안정성과 작업자의 안전까지 모두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D 스캐닝 기술의 정밀도 향상은 모듈 제작의 정확도를 끌어올렸고 이는 곧단일 용접 방식인 SWHU 적용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모듈러 공법, SWHU 방식, 그리고 3D 스캐닝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플랜트 시공 현장은 속도, 비용, 품질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술들은 글로벌 건설 산업 전반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 소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